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한 주체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5월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월 말, 5월 초 연휴 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점차 통제되어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지 정부로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한 주체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5월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특히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1~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휴식하며 3~4일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하여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계속 지켜져야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코로나19의 진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국가 방역체계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함께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개념은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입니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하지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의 제약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할 때 개인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31개 분야 세부 지침 초안은 일할 때는 물론 일상과 여가의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방역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방역 지침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단 방역 세부 지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침이 마련된 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중할 가능성을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가 펼쳤던 박리의 기본 체계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또 추적하고 그 환자들이 다녔던 대면자들을 추적하고 그것도 차단을 하고 그 난 뒤 발견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조속히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방역체계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역체계도 구축할 수 있었고 또 대응 방법들도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바탕에는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에 대한 높은 그 의식과 또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를 전망해 볼 때 이러한 방역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방역에 보다 많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생활상의 경제적인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앞으로는 방역과 생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생활 속 방역, 즉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이러한 그 방역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방역당국은 비록 생활 속 방역체계를 이행을 하더라도 방역당국으로서는 더 긴장하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광범위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사전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그걸 검진을 통해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개개인들께서도 한층 방역 준칙을 지켜주시고 앞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의 최종적인 주체이자 또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국민 개개인들입니다. 개개인들의 높은 방역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 당국의 그 방역 노력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 당국의 노력이 같이 결합된다면 안정된 그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